하여 나락에서 어떤 것들이 버려지는지 알면 아연실색을 금하기 어렵죠. 나름 자랑해보자면 제겐 상대의 귀한 자산을 간파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언제나 출구 전략을 세워둘 것. 나락에서 소멸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또 언제나 탈출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압니다. 제 자신도 나락을 벗어날 힘이 없는 상태이면서 이런 규칙을 떠들어대는 게 모순밖에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잠깐 비웃으셔도 모욕으로 안 여기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 눈에 띄지 않을 것. 나락은 소란 피워서 좋을 것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원하는 것만 챙겨 나오는 게 관건이죠. 사지를 비롯한 소지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말입니다. 간수가 당신의 존재를 인지한 이상 파멸은 필연입니다. 나락에서 조금이라도 큰일을 벌였다간 그가 이목을 집중할 테죠. 저희가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당신에게 영혼 추적자를 보낼 겁니다. 다음엔 탑의 화력을 집중하고 끝내 암살대를 발견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모르는 게 약일지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세심함, 이게 생존 비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은거처만큼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바깥은 얘기가 다르죠. 명심하세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순간 소중하디 소중한 저승석 일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정도 간수의 시선을 피하면 그 이목은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시 자유롭게 모험을 펼치시면 됩니다. 저승석과 절 위한 활극을 말이죠. 세 번째 규칙, 신뢰는 쟁취하는 것이며 정보에는 대가가 따른다. 일전에 드린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에게 빚지신 겁니다. 대지모 씨를 위하여! 나락에서 벗어날 순 없다! 간수의 눈이 주시할 땐 신중히 처신해야 합니다, 필멸자여. 큰 가능성이 돋보이는 동업자를 잃으면 심기가 끔찍하리만치 상하거든요. 이곳에 더 머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간수는 장난감 빼앗기는 걸 싫어하거든요. 버린 장난감마저도요. 서두르시죠. 오리보스로 돌아가세요. 무슨 일인가? 토르가스트라, 당신 친구들이 그 안에 갇혀있다고 알려준 뒤로 금방 도움을 청하러 오겠거니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실 줄 알고 탑으로 통하는 차원문 장치를 미리 입수해뒀답니다. 주의사항 같은 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용기와 무모함이란 독특한 조합을 자랑하는 분이시니 어차피 별 의미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입수 경로는 묻지 마시고요. 그냥 나중에 꼭 갚아야 할 선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훗날 거래할 날을 기대하죠, 나락 방랑자님. 우연 꿈을 꾸었네. 하나. 눈을 떠보니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군. 용사야, 우리가 다시 잡히기 전에 자네는 탈출에 성공했지. 우린 나락 밖으로 데리고 나갈 방법이 있는 겐가? 야, 차원석인가? 자네가 있으니 나도 함께 이동할 수 있기를 빌지. 난 옆에 붙어 있겠네. 대지모 신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차원석이 제 기능을 해주었군. 이토록 경이로운 곳이 있을 줄이야.